달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해 피부에 수분이 부족했을 때도 쉽게 거칠어지는데요. 노화될수록 체내 수분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발꿈치가 딱딱해지는 거라고 해요. 맞아요. 발 각질도 피부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아이템을 제가 픽해봤습니다. 바로 D사의 발 전용 팩이에요. 발팩? 네, 이거 너무 유명하죠? 이 발팩, SNS에서도 정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. 이 발팩은 총 3단계의 방법으로 각질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. 먼저 1단계는요. 풋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. 깨끗한 클렌징은 물론이고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,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. 이 제품의 핵심, 두 번째 단계로는 풋 마스크 팩을 해주는 거예요. 전용 시트에 발을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팩을 해주세요. 이 팩 속에는 대표적인 필링 성분 아하와 바하가 들어있어서 묵은 각질을 벗겨주고요. 병풀 추출물, 알로에베라 잎즙 등 천연 진정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 3단계, 미온수로 씻어낸 발에 풋 전용 크림을 발라주시는 건데요. 예민해진 발 피부에 보습 및 영양을 듬뿍 넣어주시면 각질 관리 끝입니다. 이렇게 3단계를 다 하고 나면 4일에서 6일 후부터는 각질이 바로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. 네, 벗겨져요. 이 과정이 지나면 비로소 보들보들 아기 발꿈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진짜 아기 발꿈치 만져보고 제가 진짜 회의감이 들었잖아요. 어쩜 이렇게 각질이 없지? 제가 맨날 맨들맨들 새살 같지? 아기 발을 요즘 막 제가 얼굴에 막 이렇게 대면은 얼마나 매끈매끈한지. 땅을 밟아본 적이 없으니까. 새거 보들보들. 네. 사실 발꿈치 각질은요, 왜 샵에 가더라도 진짜 이렇게 감자 채칼 같은 걸로 막 엄청 긁어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들을 쓰는데 좀 의심이 갑니다. 아, 그것은 라떼 시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 라떼인가요?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. 헌발 주고 세발 얻은 와, 이거 기분 좋겠다. 발에 뭘 바르지 않아도 광이 나요. 여름에 샌들 신어도 자신 있는 발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서서히 늙어가고 있는 내 발. 이제부터는 수시로 각질 관리하셔서 보들보들 촉촉한 아기 발꿈치로 다시 태어나 보시는 거 어떨까요?